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조금 긴데요.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2장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모니터 혹시 조금만 키워줄 수 있어요?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오순절 예배로 드렸고요. 오순절 전까지 33가지 원리를 살펴봤고 오늘은 34번째 이제 원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33번째 원리는 은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언제까지나 보이지 않는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인 동시에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내면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 한편에는 보여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야. 드러나는 초월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세상의 원리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의 이론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라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신령한 은사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이는 믿음의 은사, 또 어떤 이는 치유의 은사, 또 어떤 이는 능력행하는 은사, 또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 또 어떤 이는 영분별하는 은사, 또 어떤 이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통역하는 은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33번째에 이어서 34번째 원리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4번째 원리는 이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것. 사실은 은사,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다니는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 중에 하나만 없어도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패키지는 항상 그 세 개가 그 패키지의 구성 요소가 다 같이 있어야만 온전히 작동을 하고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 나머지 두 개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패키지인데 이 은사와 공동체와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패키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작동을 안 해. 그 얘기는 은사만 가지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예. 그 물건을 샀을 때 여러분 세 개를 합쳐야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지. 또 세 개가 합쳐야만 작동을 하는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디다 써먹겠어? 써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은사와 공동체와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성품이에요. 하나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이어서 12장 12절부터 12장 끝까지는 몸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눕니다. 그리고 14장에서 다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은사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에 껴있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러면서 사랑은 이러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 은사하고 사랑하고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하고 공동체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나고 보여줘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다음 주 뭐 가능하면 한 몇 주도 할 것 같은데 이 은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에 대한 것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34번째 영적인 원리는 은사와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35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 자, 34번째 살펴본 원리는 제가 영적 세계의 원리들에서 벌써 33가지 원리를 살펴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였냐면 영은 하나 되게 하고 육은 나눈다였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이게 살펴봤던 첫 번째 원리예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원리로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것이다. 이걸 살펴봤고 또 20번째 원리로 뭘 살펴봤냐면 영은 반드시 공동체를 만든다. 뭐 이런 원리들을 살펴봤는데 34번째 원리도 비슷한 이 같은 맥락에 있는 원리입니다. 같은 맥락을 이루는 원리인데 이 34번째 원리의 타이틀은 뭐냐면 영은 반드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은 반드시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영과 육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육은요 존재하기를 각각의 개체가 단절되어서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고 기뻐도 내가 기쁜 것이고 고통이 와도 내가 고통이 온 것이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쉬지는 않아요. 이것이 육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각각 존재합니다. 단절되어서 각각 존재합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육체는 단절되어 있어서 각각 존재해요.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긴 하지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 포도 맛있었어? 그럼 맛있었어. 그럼 여러분이 그 포도의 맛이 느껴집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초콜릿 얘기를 했더니 메종드 쇼콜라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야 역시 이거야. 맛이 느껴지세요? 그렇지. 이거 먹어도 제가 먹은 거지 여러분이 먹은 게 아니야. 그래서 제한적인 소통은 할 수 있어요. 맛있었어. 그럼 그게 맛있구나 하는 인포메이션은 얻지만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것이 육체의 한계라는 거예요. 육체의 한계. 예. 그런데 영은 좀 달라요.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 자의식은 각각 다르지만 깊은 하나됨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서 기쁨을 느껴도 함께 느끼고 고통을 느껴도 함께 느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삼위일체지.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세 분 하나님이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삼위세요. 삼위. 삼위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좀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three persons야. three persons. 그러니까 인격이죠. person은. 인격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격이야. 자의식이 있다는 거야. 나라고 느끼는 게 세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one person이고 예수님도 그 또 하나의 another person이고 성령님도 another person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요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하실 때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그래서 one essence,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공유하고 계시지만 three persons, 세 개의 인격을 가지신 분,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게 여러분 영이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각각의 자의식은 다 달라요. 우리가 여기 몇 명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3, 400명 예배드린다고 하면 한 3, 400명이요 다 다른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김집사님, 저분은 박집사님, 이분은 뭐 철수, 영이 뭐 다 다른 나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지만 그거는 육체로 봤을 땐 그래서 다 단절돼 있어. 하지만 영 안에서는요 이게 깊게 하나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돼 있듯이 영 안에서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공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고 고통도 같이 공유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 지체가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근심이 되고, 한 지체가 성공을 하면 내가 막 성공한 것처럼 너무 기쁘고, 이게 이제 영 안에 있는 특징이야. 성령을 받게 되면 물론 신령한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는 뭐냐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이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은사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영이 충만해져서 육의 존재 방식을 넘어서 영의 존재 방식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뭐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이 임한 결과고 영이 충만할 때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아는 거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너무 막 나같이 느껴지는 거야. 너무 내 일처럼 느껴지고, 와, 그래서 그 사람이랑 너무 막 함께하는 게 즐겁고, 또 힘든 지체가 있으면 막 내일 같아가지고 막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이게 지금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야. 내 얘기가 성경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 몸이 된다는 거야. 성령 충만한 것은 단순히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한 몸된 지체들을 더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은사가 부어진 건데, 이 한 몸되는 이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은사 받아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은사 받아서 쓸 데가 없는 거야. 은사는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야. 은사는 사랑이 실현되는 방법이야. 내 옆에 너무너무 나하고 한 몸을 잃은 지체가 있는데 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 정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을까? 막 너무 염려되고 너무 어떻게 좀 하고 싶고 그랬을 때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이 한 몸이 이루어지고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가고 표현되는 방식이 은사인 건데, 그래서 이 나머지 두 개가 없으면 은사라고 하는 건 딸랑 따로 떼어가지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은사만 딸로 떼어가지고 어디다 쓸 건데, 뭐 쓸데도 없잖아. 은사가 사용되려면 나하고 한 몸을 잃은 지체들이 있어야 은사가 사용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따개를 줬어요. 근데 병이 없어. 그럼 병따개 어디다 쓸 건데? 뭐 따먹을 뭐 사이다든 콜라든 뭐가 있어야 병따개가 쓸모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낼 한 몸된 지체가 없는데 은사가 또 어디다 쓸 거예요? 뭐 병따개로 딸 게 있어야 병을 딸 거 아니야. 이와 마찬가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기초가 뭐냐면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이제 은사의 기초예요. 자, 성령께서 이루시는 한 몸에는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다른 원리들과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잘 따라가면은요, 몸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지만
이 원리를 거스르게 되면 몸은 약해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예, 육체의 몸이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예, 이 공동체가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면 공동체로서 더 강해지고 부흥하고 건강해지고 반대로 이 원리들을 거슬러서 가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약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은사는 뭐 부어지기는 개인적으로 부어집니다. 은사가 그냥 공동체 위에 똑같은 은사가 탁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치유의 영이 임하십시오. 그럼 모여있는 뭐 수백 명이 다 같이 치유의 은사를 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받아요. 어떤 사람은 뭐 치유의 은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부어지고 능력도 개인마다 다릅니다. 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파워풀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 하면 세 개 틀리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또 뭐 치유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진짜 치유의 은사가 강해서 뭐 기도하면은 아주 잘 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명 기도하면 세 명 안 낫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능력도 종류도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강하게 부어지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약하게 부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은사가 몸으로서 얼마나 강력한 권능을 발휘할 것인가는 개인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은사가 얼마나 강하고 좋으냐 하는 것은 개인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개인별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측정하는 단체 경기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축구시합 같은 거야, 축구시합. 근데 축구시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그건 별 의미가 없어. 팀으로서 얼마나 많은 골을 넣느냐 하는 게 예, 그걸로 측정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팀에서 한 사람이 뭐 진짜 탁월한 손흥민 같은 사람이 있어서 혼자 10골 넣었어. 그래봐야 뭐해. 예, 11골 먹고 지면 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은사는요, 비유가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은사의 기본적인 측정 단위는 개인이 아니야. 이걸 사람들이 참 오해해요. 은사의 개인적인 측정 단위는 개인이 아니야. 예,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가장 연약한 자를 왜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래야 몸으로서 강해지는 거거든. 그냥 각각의 개개인이 경쟁하듯이 내가 더 큰 은사가 있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더 영적이고 뭐 그럴 거면 뭐 그 예, 가장 연약한 자가 요긴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요, 팀으로 싸우는 경기라는 거야. 그래서 은사의 측정 단위는요, 몸이야, 몸. 그 몸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얼마나 강해졌는가 하는 것이 은사의 측정 방법이지 각각의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이 얼마나 큰 은사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몸 자체가 얼마나 강건해졌느냐 하는 것이 은사를 측정하는 진짜 방법이에요. 뭐 한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어서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서 이사야 이후로 최고의 선지자야.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다 깨져버렸어. 그러면 그 은사는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아니면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결국 몸은 다 깨져서 없어졌잖아.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예, 그러니까 진짜 예언의 은사가 아주 미약해서 두 개 예언하면 세 개 틀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래 부족하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줘. 그래서 몸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가 됐어. 그럼 이 은사는 어떤 거예요? 탁월한 거예요. 이게 은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컨셉이야. 또 목사가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고 예.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어서 막 불을 토하는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예. 예? 그래서 빌리 그람 이후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예. 공동체가 그냥
비리비리비리 해가지고 막 싸우고 서로 깨지고 막 원수되고 그러면 그 은사는 탁월한 거야 아닌 거예요? 탁월하지 않은 거라는 거야. 비록 뭐 설교의 은사가 좀 없어서 어느 울해도 예. 응? 그리고 어제 들었던 설교 오늘 들어도 똑같고 오늘 들었던 설교 내일 들어도 똑같고 이제 대부분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목사님이 딱 설교 시작하시면 5분 만에 그러니까 한 교회를 한 10년 이상 다니잖아요. 그럼 5분 만에 결론이 뭘로 날지 다 안돼. 그럴지라도 그 교회가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아끼고 서로 세워주고 그렇게 튼튼한 공동체면 은사가 탁월한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하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그것을 통해서 몸이 얼마나 강해졌느냐. 그것이 결국 은사를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아멘? 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반드시 몸을 통해서 측정되는 거지 개인 단위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단위로 측정해서 뭐 하게 그냥 그 사람이 목에 힘 주려고 그러려고 하나님 은사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몸을 보고 측정하는 거야. 아, 이 사람의 은사가 얼마나 탁월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건가, 그건 뭐예요? 그 은사로 말미암아 그 몸이 얼마나 튼튼해졌는가, 이거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은사가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몸이 강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은사를 통해서 몸이 강해질 수 있고 몸으로서 강력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는가? 몸에 대한 영적인 원리가 한 서너 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 지체들을 서로 존중하고 감사할 때 몸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들을 존중하고 감사할 때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가 있다고 좀 아까 읽으신 본문에서 얘기하죠.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한 몸 속에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손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하죠. 예,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예, 그냥 9절 넘겨주세요. 예. 자, 사람은 모든 것을 획일화하고 싶어해요. 예, 그래서 내가 눈이면 너도 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발이면 너도 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 예, 발이 아니면 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예,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야.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절은 여러분 은사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 쭉 하면서 지금 이 얘기 하잖아요.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 이건 뭐야? 그냥 성향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게 아니죠. 지금 12장이 은사를 쭉 얘기하면서 그 은사에 다양한 것이 있어. 이거죠 지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은사. 하여간 다양한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 이것을 획일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 29절, 30절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은사적인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야. 예,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면요. 교회의 가장 크고 강력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분열이에요, 분열. 예.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이 캐리즈마틱한 교회들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들이요. 보통 어떤 위기들을 맞게 되냐면 특별히 그런 은사가 강하게 풀어지고 나면 항상 찾아오는 위험이 있는데 분열돼요. 분열. 참 이상해. 마귀 장난하는 거지. 항상 분열이 되는데 이 분열할 때 어떻게 분열되냐면 비교하기 시작해요.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네 은사가 더 중요하냐 내 은사가 더 중요하냐 어떻게 비교하는 줄 아세요? 누가 더 사람의 인정을 받는가를 비교해.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가로 비교하고 뭐 이런 걸로 약간 비교합니다. 비교하다 보면 질투하죠.
아이 저놈이 나보다 더 야 나는 10명 기도해가지고 2명 났는데 저놈은 5명 났어. 아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3일에 한 명씩 찾아오는데 쟤는 매일 찾아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질투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항상 이어지는 패턴이에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전쟁, 비교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뭐 내 은사 크다, 네 은사 크다, 내가 중요하다, 네가 중요하다.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개인의 은사들은 강력해 보이는데 몸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 그러면 은사로서의 점수는 뭐라고요? 점수는 0점이야. 개인의 은사는 강력해 보여요. 그런데 은사로서의 평가는 0점이라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였어요. 고린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그런 상태였어. 고린도 교회 안에 각종 신령한 은사가 다 풀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으로 놓고 보면 다 사도급이야. 그런데 교회로서 놓고 보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그럼 점수는 뭐야? 0점이라는 거야. 이렇게 은사가 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편 극단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걸 너무 이제 그 경계하다 보니까 은사 자체를 부인해.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아니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구하라 그러는데 그걸 부인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떻게 잘 쓰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몸은 어떻게 해야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은사를 잘 사용해서 몸을 강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저는요 은사를 이해하는 은사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거야.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를 거기다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은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초입니다. 은사는 그리고 은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 오케이 나는 사도가 내 은사이면 좋겠어. 그런다고 사도적인 직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병고치는 은사를 가져. 그런다고 병고치는 은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모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은사와 직분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소명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소명에 순복할 줄 알아야 돼.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야.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야. 다른 지체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 그건 그 사람한테 하나님 주신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 은사는 그 사람한테 주신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야. 네. 하늘의 소명에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괜히 돌아보지 마시고요.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하세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세요. 내게 주신 것에 순복하세요.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분수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직분과 역할을 존중하고 고맙게 여기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공동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깃에 만족할 줄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겐 이렇게 안 좋은 땅을 주셨어요? 왜 저한테는 저 사람한테는 더 넓은 땅을 주셨어요?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마땅히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아,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 저게 왜 네 마음이냐는 거야. 좋은 땅 주고 안 좋은 땅 주는 거는 그냥 사람이 보기에 그런 거고 설령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배분하고 주셨다는 거야. Shut up and just follow me.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괜히 뭐 이거 왜 저 사람은 이래 난 안 됐고 뭐 이게 더 크고 저게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가요. 이러다가 다 깨지는 거야. 은사가 없으면 차라리 괜찮아. 다
다들 그냥 비리비리비리 아무 은사도 없으면 차라리 문제가 없겠는데 뭐 좀 있다 그러면 항상 이 문제가 생겨. 경쟁하고 질투하고. 예.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잘못하면 비즈니스 논리에 빠져서 혼으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 말이에요, 효율성이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으려면 반드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뭐 경쟁이 없는데 어떻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요, 많은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뭘 가지고 경쟁을 시킵니까? 직분,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뭐 이런 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뭐 사역자가 돼도 마찬가지야. 사역자가 되고 나면은 뭐 그 사역자가 어떻게든 담임 목사님 눈에 들려고 경쟁이지, 경쟁.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뭐 사이즈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이즈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영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영이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영이 강하고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쟁의 원리가 아니야. 사랑의 원리지.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저 사람 서포트해서 성공시키고 난 기뻐. 그게 작동해야 정상적이 영이 작동하는 거지. 어떻게 경쟁해가지고서 효율성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이건 육의 논리지. 그런 육의 논리가 역사하는데 은사가 부어지면요, 교회는 개박살 납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논리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야. 응?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성공시켜주고. 아, 이렇게 나와야 이게 영의 원리인 거지. 나는 그냥 나에게 주신 분기수로 만족하는 거야. 그 이상 거를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나태해지라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야.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나에게 주신 것에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 아멘. 그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의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약해 보이는 것이 더 요긴하대요. 중요하대요. 몸의 원리는 몸의 육적인 원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해 평가되거나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체가 실제로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요긴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야. 이걸 알아보는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야. 미성숙한 공동체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요긴하고 요긴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는 것에 의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것을 귀하고 요긴하게 볼 줄 알아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은요, 이런 요긴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볼 때 연약한 존재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생명을 누립니다. 뭐 작은 섬김,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희생, 뭐 중보, 또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리는 과부의 연보, 또 섬길 수 없는 중에 섬기는 예배.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언제 여러분의 영이 순수하게 살아나는 걸 느끼세요? 막 경쟁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이겼을 때? 내가 막 경쟁적으로 뭘 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교회 내에서 인정을 받았을 때, 이때는 육이 기뻐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깬다는 느낌은 없어. 우리의 영이 여러분 언제 깨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이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보이지.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이 확 살아나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여러분 뭐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초대교회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또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지. 짐 엘리엇은 여러분 선교지에 딱 도착하는 순간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 커리어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 선교지에서 뭘 해낸 것도 없고 버틴 시간도 없고 선교사 커리어로는 제로야. 그런데 이 연약한 선교사 커리어가 한 시대를 끌고 가는 선교운동을 일으키거든. 왜? 수많은 사람들의 영이 깨어나는 거거든. 이게 여러분 욕이 난 거잖아. 네. 네, 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그 뭐 자녀가 이제 장애아가 한 분 있으세요. 그런데 네, 아주 중증장애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평생을 그냥 그 자녀 뒷바라지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셨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잘 못하시고. 제가 그 남편분은 오랫동안 아는 분인데도 그 아내분은 정말 굉장히 오래 뒤에 얼굴 한번 봤어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효율성으로 봤을 땐 제로야. 효율성으로 봤을 땐 제로야.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이 제 영을 깨워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영으로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지. 막 드러나고 화려하고 막 크고 그것이 영을 깨우는 게 아니야. 오히려 막 크고 어마어마한 일을 볼 때는요. 위축돼. 어휴, 정말 크다. 위대한 종이다. 좋겠다. 그러고는 별 생각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진짜 드릴 것도 없고 그런데 주님 앞에 헌금하겠다고 나와서 두랩돈을 드리는 과부의 헌금을 보고 있으면요. 막 이 안에서 이렇게 울리는 게 있어요. 아, 주님 나라가 이런 거지. 막 울리는 게 있어. 맞아, 맞아. 그렇게 사는 거지.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의 영이요, 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가장 연약한 자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걸 볼 때 뭐 별거 아니야. 효율성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수십만 명을 전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거야. 자기 믿음 하나 지킨 거야. 그것 이상은 없어. 효율성으로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볼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몸인 거예요.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건강한 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규모와 크기와 화려함과 그런 걸로 평가되는 공동체는요.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공동체는 미안하지만 미성숙한 공동체예요. 육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저희는 여러분 무엇으로 상황을 평가합니까? 육의 눈으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영의 기준으로 평가합니까? 영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몸이 강해지는 거야. 끊임없이 우리는 영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몸이 강해지는 거야. 자, 셋째, 23절부터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원리는 방금 살펴본 두 번째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몸이 건강하고 강해지려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돌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보면 이제 귀히 여기다 또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의 원뜻을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덜 귀히 여기다는 귀히 여기다는 그 원어의 뜻이 존경하다, 존경받다 이런 뜻이고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쓰여난 그 써있는 단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잘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나겠지, 담임 목사. 또 뭐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제 뭐 장로님들 뭐 존경받고 잘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존경받는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드러나지도 않아서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직분상
또는 형편상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형평상 다른 뭔가를 하기가 아주 어려운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뭐 교회를 잘 못 나가게 한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장애인 자녀를 두셨다든지, 뭐 형평상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직분상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뭐 직분상 교회 내에서 주어진 것이 뒤에서 숨어서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런 직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쫙 나가시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독이 들어갑니다. 소독 들어가고, 오시기 전에는 또 네, 의자 정리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안 보여요. 누가 어디서 하는지. 그런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게 뭐 저절로 되겠어요? 네,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게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드러난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면은 또 형평상 그런 분들, 아까 얘기했던 장애인 자녀를 돌보셨던 권사님 같은 형평상 뭐 드러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죠. 뭐 그런 분들, 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드러나는 지체만 존경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지체들은 무시되거나 경멸받는다면 이것은 육의 공동체지 영의 공동체는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 덜 귀한 지체들을 세우고 돌보는 거예요. 세우고 돌보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똑같이 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좀 이게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도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요, 성경 암송대회를 해도 그냥 보면 외워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죽어라 해도 못 외우는 사람도 있거든. 이제 불공평하잖아. 왜 어떤 사람은 보면 외우는데 어떤 사람은 죽어라 외워도 안 외워지는가? 뭐 게을러서 못한 건 모르겠지만 진짜 안 외워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돼. 성경 암송대회를 또 맨날 1등에서 상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라 해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돼. 계속 주목도 못 받고 잘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뭐 그렇단 말이야. 또 보면 이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좀 건강이 안 좋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드시지 않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이거는 우리를 위한 몫이구나. 우리를 위한 몫이구나. 이걸 만약 하나님이 다 해버리시면 우리는 뭐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으시는 거야. 이 정도는 너희가 공평케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너희가 고르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무슨 말이냐면, 이 산이 이렇게 울퉁불퉁 하잖아요. 고르게 한다는 게 뭐예요? 높은 거는 좀 파내고 낮은 거는 좀 메우고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한대요. 부족한 지체 좀 패였거든. 뭐를 좀 파서 메꿔서 높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부족한 지체들을 좀 메꿔서 높여주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야. 하나님이 다 해버리실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그냥 플랫하게 만들어버릴 수,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버리신 게 아니라 나는 내 자녀들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믿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거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을 높이시는, 그래서 고르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이고 사랑인데,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거 할 수 있다고 난 믿어. 네? 내 자녀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적어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는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플랫하게 만들지 않으셨어도,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울퉁불퉁하게 만드신 건 아니에요. 이건 죄의 결과지. 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버컴하실 수 물론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적어도 내 자녀들은 이 정도 죄의 결과들은 고르게 만들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이야. 이 프라이드가 하나님 안에 있으신 거야. 그래서 교회에게 너희 중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채워서 존귀하게 올리라는 거야. 너희 중에 높아진 지체들이 있으면 스스로 낮아지라는 거야. 이게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는 이 공평함. 예? 부족한 지체는 높여주고 높아진 지체는 스스로 낮아지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는 이 위대한 일.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다고 믿으신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이 고르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야. 고르게 하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동체야. 그래서 연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지체들은 계속 높여서 드러나게 하고, 어차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직분들은 정말 몸을 낮추고 정말 스스로를 낮추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한 몸을 이루면 고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한 영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공평과 슬픔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함과 고통이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몸이 강해질 때, 몸이 고르게 될 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야. 네,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자녀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야. 몸인 줄 믿습니다.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것이 결국 몸의 척도입니다. 고통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가. 예. 이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더 길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은사가 언제 진짜 그 권능을 발휘하는가? 은사가 언제 진짜 그 권능을 발휘하는가? 형제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낄 때. 은사가 언제 그 영광을 발휘하는가? 형제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누릴 때. 그때요, 은사가 진짜 권능을 발휘하고 진짜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분 개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척도가 아닙니다. 은사는 공동체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척도예요.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하나 되어 있는가, 그 안에 고통을 얼마나 함께 느끼고 있는가, 또 기쁨을 얼마나 함께 느끼고 있는가. 선지자의 은사도, 사도의 은사도, 병고치는 은사도, 권능행하는 은사도, 몸 안에서 이 한 몸 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진짜 그 권능을 발휘하게 돼요. 진짜 그 영광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형제 자매의 고통과 기쁨이 여러분의 것으로 전달되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은사가 권능과 영광을 발휘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사들을 부으실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에.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가 아니고 모두가 선지자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두 한 몸으로 같은 영광과 같은 상급을 누리지만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정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지 무질서 속에서 아무렇게나 돌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영의 원리는 뭐라 그랬어요? 권위라 그랬어요. 권위. 영은요 항상 권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고 파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권위에 따라 주어지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권위에 따라 주어지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이 움직여요. 권위가 무시돼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영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영적인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로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너나 나나 다 똑같아. 모든 형제는 다 똑같은 권리가 있어. 인본주의의 생각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직분, 예. 교회에서 평생 청소를 했든지 뭐 어떻든지, 예. 그랬다고 해서 하늘의 상급이 작냐?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권위 아래서 똑같은 아니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아, 그럼 이 구절 어떻게 해석할 거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아니라는 거잖아. 예, 직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권위 아래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평면적인 회개라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은 평면적인 회개라가 아니야. 예, 그냥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똑같은 형제야. 이건 공산주의지. 영이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저차원적이고 평면적인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성 속에 질서도 존재합니다.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그 다음은 교사고 그 다음은 병고치는 자고 순서가 있단 말이야. 첫째, 둘째, 셋째. 영이 하나 되게 하는 몸의 위대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이것이 여러분 영이 지배하는 몸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신비야. 육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실현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야. 아니 어떻게 계급이 있는데 사도 있고 선지자 있고 뭐 있고 어떻게 계급이 있는데 투쟁이 없어? 마르크스가 돌아버릴 거야 이 얘기 들으면. 계급이 있는데 어떻게 투쟁이 없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으면 선지자가 투쟁해가지고 사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게 마르크스 생각이잖아. 어떻게 계급이 있는데 투쟁이 없어? 마르크스가 돌아버리게 하는 이 능력. 이게 여러분 뭐야? 신비한 거예요. 예. 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첫째 있고 둘째 있고 셋째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도 시기하지 않고 아무도 질투하지 않아. 왜? 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 영으로. 이건 여러분 육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능력이 다른데 강제적인 제재가 없이 다 공평하게 똑같이 먹고 살아? 이것도 여러분 아담 스미스가 돌아버릴 거야 아마. 분명히 다양하고 능력이 다 다른데 예, 교회 안에는 공평하대.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잖아. 예, 자본주의 일어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공산주의 일어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이게 여러분 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으로. 질서는 있는데 그 질서 안에서 완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져 있어. 왜? 성령 충만하거든. 성령 충만하거든. 이 신비. 네, 이게 여러분 다음 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2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노라.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거야. 사랑에 대한 건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사랑할 때 여러분 비로소 은사가 완전해지고요. 사랑할 때 비로소 신비의 몸이 완성됩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은
이 사랑과 공동체가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위에서 우리가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큰 은사가 부어졌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주변에 어떠한 몸도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건 짝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진짜로 부어지고요, 진짜로 성령의 은사가 내려오면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주변에 뭐 크든 작든지 간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성령의 본질이야. 은사가 부어졌어. 내가 예언의 은사가 부어졌어. 진짜로 성령께서 부으신 거라면 처음엔 혼자일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아멘. 은사는 반드시 공동체와 연결되고 그 공동체는 사랑을 통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은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지났으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은사를 위해서도 조금 더 기도할 겁니다. 14장 넘어가면 또다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특별히 예언에 대한 얘기, 방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계속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는 바로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지 않고요, 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먼저 이해가 되고 이게 먼저 풀어져야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은사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몸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놓고 우리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하고 건강한 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진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 본질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과 혼의 역사들이 파쇄되고 영의 역사가 세워지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살펴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